김규리의 퐁당퐁당.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도로가 정말 한산하더라고요. 차도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몇 명 없던데 거리가 너무 조용하니까요.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오늘 나만 일하는 건가? 왠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 오늘따라 환하게 불을 밝힌 곳들만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오늘도 정해진 길을 부지런히 가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도 반갑고요. 어디 손님 없나 열심히 찾고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도 반갑고 유난히 더 환해 보이는 편의점도 반갑고요. 24시간 순댓국집도 반가운 거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여기는 TBS 설날 교통특집 방송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TBS 설날 교통특집 방송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 YB의 오늘은 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왔네요. 설날이었는데 설날 당일날도 제가 공연을 했거든요. 어제 잠깐 하루 아주 푹 쉬었더니 조금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오겠지 이 정도면 잘 나오네 하고서 왔는데 막상 방송을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또 안 나오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합니다. 6541님께서는요. 귤디 출근하셨네요. 귤디와 같은 생각, 같은 감성으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한적하고 좋네. 부지런한 귤디 복받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6541님, 네, 부지런하시네요. 네, 오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 진짜 늘어지게 늦잠 자고 아주 늦지막히 일어나서 남은 나물에 참기름 몇 방울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쓱쓱 비벼서 비빔밥 한 그릇 뚝딱 비벼먹고 싶은 그런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푹 쉬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처럼 이 시간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아낌없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날은 선물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피디님 듣고 계시죠? 설 연휴 설 연휴에 발음이 오늘 잘 안 되네요. 네, 이해해 주세요.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네. 9193님께서는요. 혼설족이라 편의점 음식만 먹었는데 오늘은 단골식당 문 열어서 너무 반가워요. 혼설족이 뭐예요? 혼자. 설명하는 아니겠지? 요즘 설명 좀 해주세요. 혼설족 잘 몰라요. 아, 혼자 설을 보내는 사람. 아, 요즘 그 이런 분들 많죠. 네, 일 때문에 그 고향에 못 내려가고 그냥 혼자 설을 보낸 분들. 그리고 혹은 요즘에 차례를 잘 안 지내서 그 이 연휴 때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족들은 여행을 가고 자기만 남은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도 혼설족에 속하겠죠. 아, 혼설족이라서 편의점, 아이고 설인데 편의점 음식을 드셨어요. 아이고, 근데 오늘은 단골식당 문 열어서 너무 반갑다고 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고요. 선물도 받으세요.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6761님께서는요. 저는 세무사 사무소 다니는데요. 내일 부가세 마감이라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아, 내일이 부가세 마감이에요? 아빠와 자는 애들을 두고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네요. 후딱하고 컴백할 수 있게 힘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일을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부가세 마감이래요, 여러분. 내일이.
녹차 라떼 한 잔님께서 대체 공휴일이라 유치원 초등학교 다 쉬는데 자기는 출근이라며 입비죽 나온 신랑 다독이며 출근시켰네요. 아이들은 늘어지게 늦잠 자고 저는 여유롭게 라디오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다. 저 어제는 목을 좀 쉬느라고 오늘도 또 공연 이거 저기 퐁당 끝나고선 바로 가야 되거든요. 2시 공연을 해야 돼서 목을 좀 쉬어놔야 돼가지고 어제는 거의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너무 좋네요. 자, TBS 설날 교통특집 방송 김규리의 퐁당퐁당 제주 삼다수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도로 살얼음 구간 미리미리 감속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무료입니다. 자, 2425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Left Over Cutis의 When You Are Smiling. 2425님이 신청해 주신 곡 Left Over Cutis의 When You Are Smiling. 저 이 노래 들으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저 지금 이제 연극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미디 극이에요. 장진 감독님의 코미디 극인데 꽃의 비밀. 근데 이렇게 저희는 연기를 저는 되게 심각하게 막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웃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저기 어딘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나만을 위한 지금을 위한 웃음을 짓는 분의 목소리,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웃음소리가 저렇게 누군가 자신만을 위한 웃음을 짓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저 웃음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네. 아유, 근데 대학로는 지금 그 뭐 연휴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다들 공연을 설날 때도 하고 오늘도 원래는 월요일은 그 대학로는 쉬는데 공연장들은 쉬는데 오늘도 쉬지 않고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좀 많이 남는 분들은 뭐 할까 뭐 할까 좀 아직 계획 못 정하신 분들은 대학로로 오세요. 공연들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이런 거 할까 오늘? 연휴를 좀 즐겁게 즐기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방법? 뭐, 오늘 계획도 좋고, 뭐, 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자신의 꿀팁 좀 알려주시면 또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비빔밥을 비벼 먹을 때, 이거를 뭐, 계란을 뭐, 반숙을 해서, 넣어서 열 조각으로 쪼개서 참기름을 그 위에다 올려야 된다. 참기름을 뭐 7방울에서 8방울 정도 그 떨어뜨린 다음에 쓱쓱 비벼서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고추장을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음식의 맛을 좌우하잖아요. 뭐 이런 방법들 이런 걸 가르쳐 주셔도 좋고 혹은 저는 되게 피곤하거나 너무 고생한 날 저를 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침대에 탁 누워서 발바닥을요. 침대에 탁 붙여요. 그다음에 그 발바닥으로 이불을 쓱쓱쓱쓱 밀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감촉이 느껴지잖아요. 침대에 이불의 감촉이 싹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 발한테 뭔가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잘 때 그렇게 발에다가 싹 그 감촉을 딱 주면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도 고생했어 하면서 그렇게 자는데 그 발이 하루 종일 내 몸을 지탱하느라도 고생했잖아요. 근데 발바닥에 그 감촉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느낌이야 이러면서 이제 푹 자자.
라고 하는데 그런 저만의 꿀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꿀팁을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설날 교통 특집 방송 선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오, 좋은데요? 설날이어서 이런 거예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자, 어떤 선물이 있냐면요.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를,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를, 오레스트 안마의자에서 휴대폰 무선 충전 LED 스탠드를 드립니다. 이것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기는 퐁당퐁당이니까요. 자, 우리 퐁당퐁당에서 준비되어 있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드에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 선크림 세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이 엔진 관리용품 세트를,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신화 코스메틱에서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하루 한 방울 10일의 기적 자심수 수분 앰플을, 착한 성분의 놀라운 변화 썬바이미에서 성난 피부 잠재우는 미라클 토너를, 미라클 토너를, 시끄러운 코끼리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유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영어가 안 되면 C1 스쿨에서 영어 1년 수강권을 드립니다. 오, 이거 어떻게 딱 맞췄지? 어, 신기하다. 오,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참. 꿈꾸는 자님께서, 아,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 흉우라 막 일어났어요. 씻고 처가에 출발합니다. 길이 원활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아까 저 상암 오는데 도로가 한산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9시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유튜브 채팅창에 이금희 씨가 귤디 목소리가 남장한 청년 목소리 같아요. 내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어디 갔나요? 무대에다 놓고 왔습니다. 이따가 찾으러 가야지. 5279님께서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아유, 고3이에요. 아이고, 이제 시작이네. 아이고. 이모가 방송 틀어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하고 계시는데 빨리 먹고 싶네요. 퐁당퐁당 처음 들었는데 재미있고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누나다, 나. 어? 형 아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줄게요. 네. 박수빈님께서, 아, 목소리가 안 들어올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 안 되겠다. 엄마가 아침부터 잡채랑 갈비해서 앞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같이 배달 가고 있어요. 뭐든 나눠 먹어야 맛있다고 엄마 그러셨거든요. 칭찬 도장 주시겠죠? 당연하죠. 아유, 기특하다.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원래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먹을 거 많잖아요. 그리고 설 때 차례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그냥 냉장고에 있다 보면은 금방 상하기도 하고 음식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주변 분들이랑 좀 맛있는 거는 나눠서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설 연휴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선물들, 또 혹은 뭐 좀 넉넉하게 과일들 많으면 그것도 옆집하고 좀 나눠서 먹으면 그것도 기분 되게 좋지 않나요? 그러면서 옆집 분 얼굴도 한번 하고 인사도 한번 하고, 네, 뭐든 나눠 먹어야 제맛입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런 사연들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살면서 잊고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월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그렇게 지내는 분들의 사연들을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4822님께서 전 오늘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놀 거예요. 90년대 노래 예약해서 1시간 목청껏 부르고 올 겁니다. 혼자 부르니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탬버린도 신나게 흔들고 올 거예요. 저도 이런 적 있어요. 부산에 가면이라는 영화 찍으러 내려갔을 텐데 그 우리 스태프들도 이제 모텔에서 다들 지내는데 저 혼자 호텔에 있기 좀 그래서 스태프들 근처에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그 건물에 있었는데 모두 촬영을 나가고 저만 촬영이 없었을 때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도 한 바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노래방이 있길래 올커니 하고선 들어가서 한 시간을 끊고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혼자여서 되게 외로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던 노래들, 상대방 좀 배려하느라고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 시도하지 못했던 노래들 거기서 혼자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노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들은 한번 불렀다가 아, 여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해서 한번 다시 부를 수도 있고, 혼자 노래방 가는 거 은근히 재밌습니다. 6694님께서는요, 전 퇴근하고 동네 찜질방 가서 뜨끈하게 몸 지질 거예요. 아, 몸이 벌써 노곤노곤해지는 느낌이에요. 식혜, 계란 시켜서 얌얌하고요. 묵은 때들 팍팍 없애버리려고요. 이것도 좋겠네요. 묵은 때들.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것들은 그 묵은 때와 함께 확 씻겨서 그 벗겨서 없애버리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거죠. 목욕탕에서 몸을 툭 녹여가지고 아 너무 좋겠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3876님께서는요, 어제 아침 9시부터 근무하고 이제 막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지코의 아무 노래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물도 받으시고 신청해 주신 노래도 함께 받으세요. 우리 함께 들을게요. 지코의 아무 노래. 7932님께서 명절에 웬 감기일까요? 어제 푹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밥 챙겨 먹네요. 귤디 목소리에 밥 챙겨 먹으며 밥 먹으려고요. 귤디가 비타민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명절에 음식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너무 피로해가지고 차례 지내고 난 다음에 감기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연극을 보셨네요. 7394님. 꽃의 비밀을 봤는데 귤디 키가 커서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이 사연을 왜 소개시켜드렸냐면 오늘 왜 이러죠? 왜 사연을 소개했냐면요, 제가 저랑 배종욱 선배님께서 나오시는 날을로 티켓을 좀 개인적으로 구매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선물하려고. 근데 몇 장이 될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아버지 친구분들 먼저 모시고 남는 티켓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아마도 날짜는 26일이 되지 않을까, 2월 26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티켓을 오픈하는 날은, 선물 드리는 날은 무작위로 갑자기 네, 소개해서 선물을 그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월 1일까지 저희 공연하고 그리고 지방 공연이 한 6개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까지라서 26일이면 거의 막바지여서 그때 모시려고 합니다. 그 갑자기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님께서는요, 쉴 때는 비빔밥 비벼서 퐁당퐁당 듣는 게 최고죠. 지금 냉장고에서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무채, 나물들을 큰 양푼에 집합시켜서 고추장이랑 참기름, 들기름 반방 섞어서 넣고 쓱쓱 비비고 있는 중이에요. 들기름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아, 참기름만 넣는 게 아니에요? 들기름도 같이 넣어요? 참기름하고 들기름이랑 섞이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오, 궁금하다. 참기름만 넣을 때가 있고 또 들기름만 넣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음식을 항상 만들어준 것만 먹으니까 이게 들기름 맛이야 라고 생각하고선 고소하다 했는데 그 안에 참기름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 비빔밥 해먹으면서 참기름이랑 들기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주부 초밥님께서 명절 뒤에 남은 설 음식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힘들게 부친 전 남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땐 묵은지를 넣은 김치찌개에 남은 전을 몽땅 넣어서 같이 보글보글 자박하게 끓여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랍니다. 오늘 점심으로 전 김치찌개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안 해봤는데 이것도 맛있겠네요. 김치찌개에다가 전을 넣어서 같이 먹는 거죠. 저희 집은 지금 김치찌개는 아니고 부대찌개가 좀 남아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전을 너무 사랑해서 전 너무 맛있잖아요. 전 그냥 반은 그냥 먹고 반은 이렇게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겠어요. 6872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노래 또 들어요, 우리? 우리 퐁당퐁당에서 너무 듣는 거 아니야, 이 노래?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듣도록 하죠, 뭐. 장범중의 장범준. 오늘 발음 진짜 안 좋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3821님의 신청곡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함께 들었습니다. 9546님께서 남은 잡채는 물 약간 붓고 고추장 풀고 청양고추에 고춧가루 뿌려 지지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파란지붕님께서 늦잠 자는 딸 깨우려고 잡채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후라이팬에 데우고 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에 부시시 일어나서 엄마 뭐해? 하네요. 성공! 딸이 잡채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저 잡채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가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잡채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잡채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언니들이 항상 잡채를 되게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잡채 그 보관할 때 냉장고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잡채를 차가운 거 그냥 먹는 것보단 조금 데펴서 먹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 9546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약간 붓고선 고추장 풀고 청양고추에 고춧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데쳐서 드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파란 지붕님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 한 방울. 근데 저도 이렇게 먹거든요. 참기름만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 볶으면, 따뜻하게 볶으면 다시 그 전에 이전의 맛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연휴에, 네. 그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 먹는 방법들 너무 가까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먹는 얘기 많이 해서 배가 고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통정보 전해주시는 리포터분들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이 설 연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 교통상황 좀 알아보면서 한번 살짝 물어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한국도로공사의 우효진 리포터.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귀경 정체는 없는데요.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만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3km 정도 정체입니다. 이 밖의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막히는 곳 없이 수월한데요. 오전 10시에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50분 정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주감 휴게소 부근 288km 지점 1차로에 적재물 떨어져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귀경 정체는 오후 9시쯤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우효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 설 연휴 때 가장 바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네, 연휴 때는 그래도 차가 제일 많으니까요. 네. 와서 이제 또 상황도 많이 파악하고 또 정보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침은 이제 나와서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배가 네. 많이 고프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혹시 있다면? 아, 저는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요. 집에 잡채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네, 잡채가 좀 남아 있어서 네.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먹어보려고요. 혹시 잡채를 꺼내서 먹는 네. 나만의 비결이 있다면? 저는 요리를 못해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데요. 아, 네, 근데 아까 고추장 넣어서 먹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네. 저 청양고추에 네.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기름을 네. 한 두세 방울 해가지고 네. 후라이팬에 좀 데펴가지고 먹는데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참기름만 넣어도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확 네. 올라오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아, 네.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마지막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시각 귀경 정체가 예상되지만 이미 귀경을 마친 분들도 많으신데요.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길목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들이길 나선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길이 수월한데요. 309번 지방도로 과천에서 의왕봉담 또 교차하는 313번 지방도로 전곡항과 제부도 쪽의 흐름이 좋고요. 대부도 가는 길도 수월합니다. 301번 지방도로 전구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1번 국도 오산과 수원 사이 39번 국도 화성과 안산 구간 시원스럽게 진행하고요. 지금 36번 국도 청주 내수읍은 비가 내리면서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이외에도 기상 여건 좋지 않은 구간이 많은데요. 미끄러운 도로와 흐려진 시야에 사고 없도록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박유미 리포트 감사합니다. 끈질긴 날개님께서 설에 초콜릿이 웬 말이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계신 박선영 리포터.
네, 서울시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수월했던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이고요. 성산내 포로 나갈 때만 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금천교에서 성산대교 건너는데도 15분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강남순환로 이용해서 금천 쪽으로 가신다면 이제는 관악터널 안에 3차로에서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TBS 설날 교통특집방송 김유리의 퐁당퐁당 제주 삼다수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도로 살얼음 구간 미리미리 감속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0311님의 신청곡 마이클 부블레의 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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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흐르고 있죠. 자,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